자, 12강 빈칸. 자, 전체 시험지에서 먼저 볼게. 자, 시험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12강. 시험지 관점에서 보면 31번부터 34번까지야. 푸는 방식은 주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돼. 주제를 찾는 거니까. 그 대신 뭐야? 어휘하고 독해가 고난도야. 주제, 즉 20번부터 24번은 뭐야? 성격이 좋다면 31번부터 34번은 뭐다? 인품이 훌륭하다. 여기가 만약에 얼굴이 잘생겼다가 나오면 여기는 뭐다? 외모가 준수하다. 여기가 춥다가 나오면 여기는 서늘하다. 이런 패턴이라고. 됐지? 그래서 단어가 약하면 빈칸은 뭐야? 어렵다고 봐야 돼, 실제로. 우리가 이따 3번에서도 볼 거야. 3번 같은 경우가 아예 단어 문제를 준 거야,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자, 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게. 빈칸은 다섯 문제였어, 원래. 근데 42번이 낱말로 바뀌어버렸어. 42번이. 오케이?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추세가 될 것 같아. 어찌됐든, 31번부터 34번은 나오고 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작년 추세로 보면 안 나올 것 같아. 낱말로 바뀌었어. 10강에 선생님 설명했어. 우선 선택지 길이 관점에서 보면 31번이 짧고 34가 길어. 32번은 중간 정도 돼, 길이가. 얘는 단어 한 개, 얘는 두세 개, 얘는 뭐 한 여덟 개, 아홉 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EBS 연계 관점에서 본다면 얘가 연계고 얘는 비연계야. 그래서 자, 선생님 건너뛰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본다면 33, 34는 무조건 건너뛰어.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도 마, 이건. 내가 최대한 너희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존중해주는데 34번, 34번 안 돼, 절대. 무조건 건너뛰는 게 좋아, 정신건강상. 뭔 말인지 알겠지? 33, 34는 무조건 마지막에 푼다. 어떻게? 수고법으로. 됐지? 이건 약속이야. 그럼 선생님 31번, 32번은 연계가 체감되면 바로 푸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첫 문장만 보고 로지플로우 떠올리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건 빼박이야, 진짜로, 실제로. 오케이?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네. 됐지? 자, 정리해보면 게이트웨이는 기출문제는 건너뛸 거야. 당연히 뭐야? 선택지가 단어 한 개짜리잖아. 그러니까 몇 번에 나왔겠어? 31번에 나왔겠지. 기출문제 기준으로. 자, 1번 봅시다. 1번. 자, 우선 정리해볼게.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빈칸, 포함, 문장, 먼저. 플러스 선택지.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먼저 읽어야 돼. 근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얘는 무조건 뭐야? 주제하고 아주 밀접할 거야. 그래서 주제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제는 배웠어.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앞뒤, 끝 문장. 이걸 세게 읽어야 된다고, 실제로. 근데 봐봐. 예를 들면 빈칸 포함 문장을 먼저 읽고 선택지를 넣으면 이게 뭐야? 뭔가 우리에게는 목표가 생긴다고. 근데 이 목표가 뭐하고 동일해? 이 목표가 주제하고 동일하게 돼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야. 세 번째.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반드시 뭘 장난치죠? 얘들은 우선 연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갖다 4번으로 뺄게. 그냥 네가 보기 편하게. 4번에 볼 거고 3번에서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3번에서는 근데 정답인데 아닌 것처럼 해야 되길 때 뭘 걸 거야? 재진술. 즉 단어를 갖다 다른 단어로 교체해버린다고. 성격을 인품으로 교체해버리고 얼굴을 갖다 외모로 교체해버린다고. 이걸 잡아내야 돼. 그래야지 단어가 눈으로 풀었을 때 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 답이 아닌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무조건 재진술. 이따 우리가 5분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냥 이게 저질이지만 이게 다야. 실제로 이 문제에서 답은 뭐야? 이 문제에서 답은 이건데 이 컨센서스하고 똑같은 게 뭐야? 컬렉티브 오피니언. 이게 같은 단어라고. 그냥 이거 찾는 거야, 그냥. 아예.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 단어를 갖다 여기다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는 거지. 근데 이게 좋아지려면 뭐야? 컬렉티브나 오피니언에 관련된 걸 다른 선택지에 좀 넣어줘야 돼. 그래야 낚일 거라고. 뭔지 알겠지? 재진술. 이런 거 주의해야 돼. 반대로 6번은 문제를 잘못 냈어. 이따 보면 알겠지만 봐봐. 6번은 뭐가 잘못됐냐면 실제로 이걸 함정으로 바꿔도 5번이 함정이야. 5번은 오답인데 정답처럼 낸 거라고. 너무 잘 냈어. 근데 차라리 여기서 이걸 뭘 줬어야 돼? Racial discrimination 대신에 뭘 줬어야 돼? 차라리 여기서 나왔던 그 단어 그대로 Racial bias를 줬던 게 더 나아. 왜냐면 오답이니까 오히려 정답처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함정을 팔려면 굳이 bias를 재진술을 걸지 말고 그대로 줘버렸어야 된다고 차라리. 그럼 오히려 애들이 5번으로 더 많이 낚였을 수도 있다고. 이 문제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목표는 뭐다? 출제자는. 정답은? 정답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뭐야? 재진술을 걸어줘야 된다고. 근데 반대로 오답은 정답처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뭐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 바이어스하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같은 의미라고. 그 실제로는. 따라서 뭐야? 여기다 뭘 줘버렸어야 돼? 그냥 이 단어를 그대로 줬으면 더 낚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연결사가 아주 잘 나와. 봐봐. 탕장 6번도 뭐야? 첫 단어가 뭐야? 헨스잖아. 그럼 얘는 뭐야? 앞에가 이 앞에 헨스가 나왔다는 건 앞에가 이유 원인이고 여기는 결과잖아. 그럼 여기만 읽고 가면 되는 거지. 그잖아. 이번 시험은 뒤지기 어려웠다. 또는 이번 시험은 내가 공부 안 한 데서만 나왔다. 그러므로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시험을 개망쳤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헨스라는 연결사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근데 당장 1번 봐봐. 1번이 대박이지. 1번이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었는데 앞에 뭐야? 벗이야. 그럼 뭐야? 앞에는 다 의미가 없게 돼버린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연결사를 주는 비율이 50%야. 연결사를 활용할 수 있게. 빈칸. 근데 그러려면 뭐야?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 연결사를 활용하는 힘이 생길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요 공식 그대로. 그래서 결국 뭐다? 주, 연, 교체. 첫 주, 연, 끝, 주연, 교체.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이거 주제 찾는 건 뭐다? 처음으로 내가 주연을 맡았는데 바로 끝났다. 왜? 주연이 교체됐으니까. 이렇게 8자로 외우면 주제하고 빈칸은 무조건 차 8글자로 풀어야 된다니까. 첫 주, 연, 끝, 그럼 주제가 바로 나오고 주, 연, 교체, 그럼 뭐다? 빈칸 답이 나와야 된다고. 이 8글자로. 자, 봐볼게. 1번 먼저 봐봅시다. 근데 빈칸은 기본적으로 내가 부탁한 것보다 철저하게 공격하지 말고 수비를 해줬으면 좋겠어, 수비. 어떤 관점이냐면, 예를 들면 EBS 연기를 체감했다. 그럼 공격적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뭐야? 핑카는 그냥 수비적으로 푸는 거야. 어떻게? 소거법으로. 근데 but 유일하게 뭐다? 아, EBS다! 라고 체감이 되면 뭐야? 그때는 공격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뭔지 알지? 이걸 갖다 그대로 지켜주면 좋겠네. 자, 봅시다. 1번. 빈칸 포함 문장 먼저 읽어봐. 그러면 빈칸 포함 문장 먼저 읽어보면 뭐겠어? 자, 스키마는 결정된다. 결정된다. 이것에 의해. 그러면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뭘 거다? 주제하고 밀접할 거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문제의 특징은 앞에 뭐가 있어? 이게 있다라는 게 결정타야. 이게 있다라는 게. 근데 앞에를 그럼 정확히 읽은다면 뭐야? 그러나 때때로 sometimes니까 그러나 때때로 스키마는 뭐뭐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앞에 뭐야? 스키마가 이런 걸로 결정된다. 그러나 때때로는 이걸로도 결정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잖아. 그러면 벗이 나왔기 때문에 역전문이 뭐야? 당연히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가 중요하다. 이렇게 읽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벗의 앞부분에서 선택지를 지워봐. 벗의 앞부분에서. 스키마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야. 예를 들면 내가 진보적인 그런 정치 환경에서 자랐어. 그럼 모든 사건을 다 진보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겠다고, 사람은. 근데 내가 약간 보수적인 정치 환경에서 자랐어. 또는 유교적인 데서 자랐어. 할아버지 손에서 컸어. 그럼 뭐야? 모든 걸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지. 어떤 정보를 자기 나름의 배경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 그게 스키마라고. 그래서 영어는 상식이 있는 애들이 좀 유리하긴 하지, 실제로는. 자, 그러면 자, 스키마는 결정된다. 무엇에 의해서?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에 의해서야. 그럼 목표가 확실하게 나왔잖아. 자, 그럼 위에서부터 읽는데 우선 뭐가 나왔냐면 예시가 나왔어. 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무슨 영업 관리자, 그 다음에 무슨 연애 관계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교수는 뭐야? 어떤 애가 똑똑한지에 관점이 있는 거야. 영업사원은 물건을 잘 팔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설득력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은 제가 카리스마가 있나? 이걸 위주로 사람의 관심을 갖게 돼 있는다고.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그런 거니까. 모든 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럼 뻔하잖아. 즉 그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따라서 저질, 생뚱 저질이 뭐야? 4번이야. evaluation. 이건 아예 저질이야. 그냥 눈으로 이 단어 어디서 본적 있다 이렇게 푸는 애들이라고. 그치? 자, 그럴 때는 뭐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키마라는 게 deeper, 다양하다. 그래 놓고 예시가 붙은 거지. 그럼 이건 전형적으로 주제를 펼칠 때 어떤 형식을 띈 거야? 지금 버튼 앞에는 내가 예를 들면 주장을 해놓고 뒷받침으로서 예시를 준 거야. 세 개 그룹을. 그잖아. 주제글의 전개 방식은 요 두 개라고, 실제로는. 그럼 1번에 지금 앞부분은 뭐야? 이론적인 주장을 해놓고 예시 세 개로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즉,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이 다 다르다고. 나도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뭐야? 나는 영어 강사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따라서 뭐야? 저 사람의 발음이 선명한가? 그 다음에 설득력이 있나? 그 다음에 뭐야? 뭔가 목소리가 톤이 좋나? 이런 걸 보게 돼 있다는 거지, 내 입장에서.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거 한다. 그때는 또 다르겠지, 예를 들면.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거라고. 자, 그러나, 그럼 뭐야? 지금 이것만 갖고도 뭐야? 1번하고 5번, 3번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나가 붙었으니까 이제. 원래는 1번, 3번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앞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 근데 그러나 해서 뭐야? 그러나 때때로 스키마는 이런 거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원래는 뭐야? 일반적으로는 직업이나 지위에 의해서 결정할 때가 많지만 이렇게 가는 거지, 실제로. 자, 지워놓고. 그러면 이제 2번, 4번, 5번을 놓고 요 뒤에서부터 이제 집중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결정타가 하나 또 떴어. 이 문장은 뭐냐면 벗이라는 연결사가 있지만 뒤에 뭐가 있어? 더 결정타.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타야. 선생님 그때도 말했어. 콜론이나 세미콜론이나 하이픈이 나왔다는 건 뭐야? 부연 설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내가 말을 했는데 뭐야? 이놈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독자가. 그래서 뒤에다 붙여준 거라고. 그럼 뭐야? 당연히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나온 거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요 콜론이라는 표시 때문에 얘가 결국은 뭐야? 즉, 바꿔 말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고. 따라서 요 뒷문장께 봐봐. 이 문장은 지금 이 핑크 문장은 이 노란색 문장은 앞 문장하고는 반대 관계지? 역접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1번, 3번을 지원했다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뭐야? 요 뒤에하고는 내용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유사해야 된다고, 지금. 그럼 연결사 두 개가 앞뒤에 끼어있는 그림이라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선택지는 습관일까? 근데 4번은 너무 저질이란 게 이미 드러났잖아. 아까 이건 지금 생뚱맞은, 이건 지금 핵심 단어가 아니야, 지금. 더군다나 평가 얘기는 여기 1번 앞에서 나왔잖아, 이미. 그럼 뭐야? 2번 아니면 5번 이렇게 좁혀놓고 이걸 읽어야 된다고, 지금 선택지를. 소거법의 방식으로. 그러면 2번 아니면 5번이겠다라는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이 뒷문장하고 내용이 유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 이 단어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frequently. 이게 뭐야? 자주, 빈번히 이런 뜻이지.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뭐야? 자주, 빈번히에 가까운 건 얘보다는 그나마 얘가 습관이란 게 뭐야? 자기도 모르게 자주 빈번하게 하는 걸 습관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그렇잖아. 습관. 습관적으로. 이 말 자체가 뭐야? 자주, 빈번히 하고 거의 동의하라고.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또 너무 지나치게 상상의 날개를 펼쳐. 선생님, 주변 환경이면 이것도 뭔가 내 주변에 있어.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야, 내 말은. 인정. 근데 쳐도 100번 양보해도 뭐야? 7대 3이라고. 그럼 2번을 골라야지. 여기서. 이해되지? 이렇게 가기를 원해.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출발은 빈칸 포함 문장을 먼저 읽는다, 선택지를 넣는다. 근데 여기서 결정타는 뭐였다? 연결사를 활용하는 거야. 얘는 뭐야? 앞에 벗이 있고 뒤에 뭐야? 즉, 바꿔 말하면 나타내는 콜론이 붙었다라는 거지. 따라서 요 앞에를 읽어내면 1번하고 3번이 지워질 가능성이 높고 1번, 3번, 4번이 지워지고 2번하고 5번을 높인 상태에서 요 뒤에가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 그럼 뭐가 단어가 눈에 박힐 수밖에 없다? Frequently가 눈에 박힐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좀 풀어내는 게 정석일 것 같아. 자, 2번. 이 문제는 연결사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 2번 봐보자. 자, 2번 봐볼게. 2번은 좀 쉬운 문제야. 1번이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 1번이 거의 1등급 유형의 문제고. 자, 2번 먼저 읽어볼게. 그러면 요거 정도는 구조 분석이 이렇게 좀 되면 좋긴 하지. 요 정도. 즉, 빈칸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유이다. 그러면 이제 뭐야? 빈칸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유는 요 다섯 개 중에 뭘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빈칸 포함 문장을 먼저 읽고 선택지를 넣으면 목표가 잡힐 거고 그 목표가 바로 뭐다? 주제하고 거의 밀접할 거라고. 자, 빈칸 문장을 읽으면 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군중 그 자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빈칸은 그러니까 필요 없고 그냥 빈칸은 결국은 뭐다?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정보는 뭐야? 요 다섯 개 중에서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지. 요 다섯 개 중에서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읽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뭐다? 주제하고 밀접하다. 빼박이라니까, 이건. 그 대신 소거법으로 풀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찾으면 되잖아. 우리는. 자, 주제를 찾는데, 자, 여기도 뭐야? 2번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이 글의 전개 방식에 걸렸네. 얘는 뭐야? 주장 플러스 뒷받침이라고, 얘도. 결국 뭐야? 아까 1번에서는, 어떻게 했어? 1번에서는 여기서 주장을 한 다음에, 예시 세 개를 줬잖아, 직업군을. 여기서는 뭐겠어? 주장을 한 다음에, 이론적인 주장을 한 다음에, 권위자를 끌고 와서 인용을 한 거야, 지금. 그럼 여기서 뭐야? 같은 주장을 하겠지, 당연히. 그잖아. 이론적인 주장을 한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인용한 형태니까. 이걸 이용해서 주제를 잡으면 돼.
이 사람이 말한 게 뭐야? 이 사람이 말한 게 이 단어가 핵심인데 이 사람이 이걸 주장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단어가 어려운데 밑에 나왔잖아. 그잖아. Gregarious 이 단어가 뜻이 뭐라고 나왔어?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하는 이런 본능을 얘기했잖아. 그잖아.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하는 이런 본능. 그지? 지금 이게 주제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야? 사람이라는 건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우선 주제를 말을 했다고 이걸로. 그래서 이건 결국 뭐야?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한다. 그럼 이 단어가 사실은 답을 줘버린 거지. 이 단어하고 가까운 건 뭐야? 소셜 컨택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 야 이거 또 신기하게 마치 그림처럼 됐네. 이거 2교시에 써먹어야 되겠네. 훌륭하네.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야? 결국은 이 사람이 봐봐. 윌리엄이라는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갖다 인용한 건 뭐야? 이 사람의 주장이 나의 주장하고 동일하기 때문이잖아. 근데 이 사람 뭐야? 결국 인간이란 건 뭐야? 모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럼 뭐 이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지. 근데 같은 단어를 넣으면 안 되니까 재진술로 뭐 하는 거야? 사회적인 접촉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반대로 풀어볼게. 반대로 이번에. 자, 여기에 다른 정보가 또 있어. 다른 정보가 있어. 해볼게. 만약에 사람들이 고립되었다면이야. 고립되었다면. 혼자라면. 지금 뭔 말이야? 이거의 반대말이야. 그잖아. 예를 들면 사람이 모여있다면 A이다. 사람이 고립되어 있다면 B이다. 그럼 반대말을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럼 여기서 뭐라 했어?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했는데 봐봐. 실제로는 그럼 여기서 봐도 뭐냐면 자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 걔들은 뭐야? 거의 안 모여. 거의 안 모여. 그잖아.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뭐야?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잖아. 여기는 뭐야?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혼자기 때문이다 이거지. 혼자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 그럼 뭐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실제는. 이렇게 풀어내도. 그렇잖아. 그럼 여기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왜 그래? 고립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뭐다? 사람들이 참석한다. 왜? 혼자가 아니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혼자니까 사람이 없다. Isolated 되니까 뭐다? Few. 사람이 없다. 그럼 여기는 뭐야? 참석해. 왜? 혼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도 풀 수 있고. 힌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이 Isolated의 반대말로 풀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주제 단어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지. 결국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하는 사회적인 본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사람들이 참석한 이유는 이 다섯 개 중에 뭘까요? 1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지? 역시 소거법으로 지워도 돼. 근데 왜냐하면 4번 이런 거 너무 땡기면 동료들이 압박 이런 말 아예 없잖아. 이거 아주 생 저질 선택지야. 좋은 문제가 아니야. 됐지? 자 3번. 자 마찬가지로 빈칸 문제 읽어. 항상 습관을 만들어야 돼. 이 네 가지 스텝을 그대로 밟아야 돼. 여기서도 연결사가 있네. 그렇잖아. 지금 보니까 연결사가 너무 많아. 아까 1번도 있었고 3번도 있었고 지금 아까 6번인가도 있었고 헨스가 있었잖아 아까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인팩트는 순접과 역접이 둘 다 된다. 이게 핵심이야. 얘는 80%는 순접이고 20%는 뭐다? 역접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Infect하고 ineffect, 그 다음에 inreality, 이 세 개는 뭐야? 순접이 기본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역접이 가능하다. 그지? 속육은 사람이 좋아 보이지 사실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속육은 좋아 보이지 실제로 남에게 굉장히 잘 베풀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졸린 사람은 자기 뺨을 좀 때려도 돼. 자, 그럼 실제로, 결국 실제로 뭐다? 정리해 볼게요. 실제로, 그지? 어떤 창의적 사고를 할 때, 빈칸이 뭔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네. 그러잖아, 지금 이걸 넣었다면. 그리고 나서 얘가 만약에 순접이라면 앞에 그게 나와 있을 거라는 거지. 역접이라면 반대말이 나와 있을 거고. 그지? 자, 다섯 개를 넣어보면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 문제는 아주 쉬워. 더군다나 답이 너무 노골적이야. 왜? 여기 however를 줘버렸어. 그래서 그 뭐야? 퇴칭성만 잡으면 되지. 자, 네 생각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조용할 때 일을 더 잘할 것 같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창의적인 사고를 할 때 뭐가 중요하단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글의 전개 방식에서는 이걸 느끼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1번하고 2번에서는 예를 봤지만 최근엔 뭐가 잘 나온다? 이게 잘 나온다고. 자기 주장을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아니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사람들은 EBS를 문제집으로만 많이 활용해 그러나 나는 EBS는 뭐가 더 중요하다? 연계 대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통념적인 반대 주장을 주고 나의 주장을 주는 거야. 그거의 증거가 바로 뭐야 여기서? 와이드 스프레드 이런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또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말이 나온 뭐야? 무조건 역접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 문제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생략을 해버렸어야 돼. 왜? 최근엔 역접을 안 주니까. 여름에 나는 외출을 거의 안 해. 겨울에는 엄청 돌아다녀. 그럼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역접이 있는 거야. 최근에는 그런 애를 안 준다니까. 왜? 맥락상 분명하니까. 이런 걸 느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건 왜 그래?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근에는. 뭔 말 알지? 그래서 생각해봐. 네 주장을 펼치시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건 뭐야? 비교를 통해서 나의 주장을 펼치겠다는 뜻이라고. 꼭 알아야 돼. 2번 주장의 패턴을. 됐지? 글의 전개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뒷받침을 하든지 아니면 뭐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주장을 나의 반대 주장으로 딱 놓고 나의 주장을 갖다 비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돋보이게 만든 건 뭐냐면 비교야 비교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데이 법비 이런 것도 세게 읽어라 하는 거지. A가 아니고 B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니까. 자 근데 이 문제는 쉽지. 왜냐하면 하우 에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뭐야? 조용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야. 그런데 봤더니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일반적인 통념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역접이 걸렸으니까 이때가 아니었던 거야. 이때가. 만약에 이때였다면 답이 뭐가 되겠어요? 릴렉스트나 이렇게 되겠지. 편할 때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미 하우에버가 나옴으로써 뭐야? 1번은 탈락이라고 실제로. 됐지? 1번, 5번 이런 건 탈락이 돼버린 상태야. 그러면 이 내용은 너무 쉬워. 뒤를 봤더니 뭐야? 1을 놨어. 그래서 뭐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잖아. 그래서 맨날 스케줄이 타이트해. 막 1분 단위로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물음표를 주고 그 답이 나오면 그게 주제잖아. A를 낳고 정신이 없어. 1분 1초가 막 전쟁 같아. 실제로 육아라는 게.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땠까? 너무너무 생산적이었다. 이게 뭘로 바뀔 수, 여기가 빈칸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은 뭐야? 언제가 생산적이다? 바쁠 때가 생산적이다 이거지. 바쁠 때가. 즉 이걸 몰래 대칭말, 이거의 반대말로 봐야 될 거 아니야. 평화롭지 않고 조용하지 않고 뭔가 차분하지 않은 이 순간이라고. 그때가 뭐다? 프로덕티브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어떻게 됐다? 나는 완전히 집중됐다. 나는 완전히 집중됐다. Totally focused 됐다 이거지. 자 그럼 답은 나왔어. 즉 언제가 좋다? 언제가 무슨 사고를 잘하려면 언제가 좋다? 바쁘고 정신없고 이럴 때가 좋다. 자 지원해. 아까 이건 탈락. 이것도 탈락. 멍 때릴 때. 이건 아니잖아. 자신감 아니잖아. 유연할 때 아니잖아. 지금 바빠야 된다니까. 정신없어야 돼. 근데 얘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걸 작심하고 준 거야. 이 단어를. 이 단어를 아는 사람 몇 명 있겠냐고. 솜송 중에. Arouse가 일깨우다 이런 뜻이야. 일깨우다. 각성시키다. 자극하다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PP가 붙었으니까 뭐야? 각성된, 자극된 이런 거라고. 3번이 확 느낌은 안 와. 차라리 여기 바쁠 때 만약에 바쁠 때 이랬으면 너무너무 쉽겠지. 예를 들면. 근데 뭐 아까 말했잖아. 단어를 어렵게 주는 게 빈칸의 취지라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준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소공법을 푼다면 3번밖에 남질 않다. 이렇게라도 풀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문이 쉬울 때는 선택지 단어로 난이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꼭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이 전개 방식 좀 꼭 기억해. 주장하고 뒷받침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반대 주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에 해당되는 주장을 줘버리고 나는 그 생각과 반대야 이렇게 준다고. 그럼 중간에 뭐가 끼어? 역접이 낄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야? 최근에는 하우에버를 갖다 생략을 해버린다고. 자 4번. 4번도 상당히 1번 4번이 제일 어려워. 1번 4번이. 근데 이 단어는 꼭 기억해야 됐어. 선생님 그때 말했네. 자 이 문장 한글로 기억나나 생각해봐. Rather나 Instead가 나오면 한글로 기억하기로 했잖아 문장. 유석이 말해봐. 러시아 유학생에게 물었어. 한국의 겨울이 춥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었어? 한국의 겨울은 춥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한 편이에요. 전국 1등에게 물어봤어. 이번 수능이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쉬운 편이었어요. rather가 나오면 앞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정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꼭 기억하라 했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뒤 말은 유사할 거다. 근데 여기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뭐가 나왔어? 세미콜론이 나왔으니까 이게 중요한 힌트가 돼버릴 거라고. 이것도 연결사가 앞에 있는 거야 지금. 지금 1번, 3번, 4번, 6번 네 문제가 연결사가 있는 패턴이라고 실제로는.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어. 웨더가 나오면 뭐야? 실제로 앞뒤 말이 같다고. 한국의 겨울은 춥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한 편이에요. 춥지 않아요. 따뜻한 편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얘가 없어도 뭐야? 얘가 있는 걸 취급을 해야 되겠지. 그잖아. 앞뒤 말이 유사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빈칸 문장을 먼저 읽은다면, 빈칸 문장을 읽은다면, 그것은 빈칸 안에서, 빈칸 안에서 깊게 느껴진 선택이어야 한다. 자, 그것은 빈칸 안에서 깊게 느껴진 선택이어야 된다. 근데 최근에 잘 나온 게 뭐냐면, 빈칸 문장에 지칭어를 줘. 그래야지 어려워지거든. 이래야지만 예상하기가 힘들어져. 봐봐, 아까 1번 같은 거 쉽잖아. 왜냐하면 봐봐, 지칭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스키마라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칭어를 줘버리면 이 이시 가르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잡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도 뭐야? 대의를 줘버리잖아. 이런 식으로. 지칭어를 갖다 줘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야지만 목표를 잡기가 불편해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빈칸 안에서 깊게 느껴진 선택이어야 된대. 그것이. 자, 그럼 선택지 넣으면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제 선택지가 길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뭐야? 시간을 좀 더 써줘야 된다고, 얘한테 실제로.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읽어보면, 자, 이제 위에서부터 뭐야? 주제를 찾아가야 돼. 주제 찾아봐. 어디서 번쩍해? 주제를 찾으면. 그럼 여기서도 대칭성이 보이네. 어떤 대칭성이 보여? 아웃사이드하고 인사이드라는 대칭성이 보여야 돼. 우선 여기서도. 그러잖아. 어떤 변화가 나의 외부에서 발생하려면 그것들은 그 변화는 뭐야? 나의 내부에서 먼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요 두 개가 있고 뭘 강조한 거야? 내부를 강조한 거네 지금. 그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해. 내가 외부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건 뭐야?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 동기부여가 됐다는 뜻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뭐야? 요 두 개를 비교하고 이걸 강조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근데 이 단어가 대칭 단어인데 역시 뭐냐면 이건 큰이고 이건 작은이야. 결국 삶에서도 마찬가지야. 모든 의미 있거나 그 맥락상 때려 맞출 수 있지. 이게 좋은 단어니까 이것도 좋은 단어일 거야. 의미 있고 어떤 규모가 큰 변화라는 것은 그지? 사회적 안에서 사회적 규모 안에서 아주 거대한 또 의미 있는 변화라는 건 아주 작은 단위에서 시작한대. 그건 뭐야? 나와 너. 이것도 어떤 느낌으로 쳐야 돼?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로 쳐야 된다고.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사회의 변화라는 것도 결국은 뭐야? 구성원 한 명 한 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면 국가적인 위험에 처했어. 코로나가 왔어. 근데 뭐야? 이거에 대해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그러잖아. 이렇게 되면 학원도 쉬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걸로 하자. 자, 어찌 됐든 뭐야? 큰 변화는 내부적으로 먼저 나와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외부, 내부, 이거 강조.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사회적인 변화라는 경우보다 사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건, 그지? 이 권위적으로 강제한다. 이게 뭐야? 외부적인 거야, 실제로는. 권위적으로 강제한다. 사회에서 법으로, 야, 누구, 예를 들면, 교회 가지 마. 뭐 성당 가지 마. 이건 뭐야? 권위적으로 강제하는 거라고. 이게 뭘 나타내? 아웃사이드를 나타내는 걸 쳐야 돼. 이 지점을. 그잖아. 이 차원은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뭐 이번에 뭐 경기지사가 그 얘기든 정부 차원에서 학원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는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뭐야? 당연히 이거에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뭐야? 인사이드, 나의 내부 또는 뭐야? 이런 말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사회의 구성원. 나의 내부 또는 사회의 내부 이런 말이 여기를 들어가줘야 된다고.
사회 차원에서 외부 차원에서 강제선 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차원 또는 사회 구성원 차원에서 이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은 그러면 선택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단어 그럼 소거법으로 해야 돼. 지금 실패에 대한 인식 이런 말은 없어. 순간에 대한 아주 풀 이것도 없는 얘기지 실제로는. 그 다음에 그럼 거주자들 이게 뭐야? 이 거주자들이 나타내는 게 사회의 구성원인 UMB를 나타내는 거야. 그 사회의 거주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안에서 깊게 느껴진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건 뭐야? 인사이드의 선택을 나타내는 거지. 인사이드의 선택. 이건 뭐야? 이 단어는 강제적인 거고 외부의 강제. 그 다음에 4번은 사회의 구조적인 인스티튜션 이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이건 지금 장난친 거지. 지금 핵심은 뭐야? 인사이드를 찾고 있잖아 우리가 기다리는 건. 아웃사이드가 아닌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 정도가 34번이나 33번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으면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난이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다? 무조건 건너뛰어야 돼. 그래서 33은 풀지도 말으라고. 그러니까 얘 때문에 1등급을 놓치는 게 아니라니까. 나머지 44문제를 틀려서 1등급을 놓치는 거라고. 얘는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푼다. 여유를 갖고. 됐지? 자, 5번. 5번하고 6번은 되게 쉬워. 자, 5번도 먼저 핑칸을 먼저 읽어. 4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 거의 1등, 2등에 속할 문제야. 저것 때문에 너무 지금 집중할 필요 없어. 우선은 저 4번을 제외한 나머지 44문제를 갖다 정확히 맞는 게 중요해. 자, 5번 같은 경우도 보다 5번 같은 경우도 기술은 그 기술은 그 기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테크니컬 했으니까 아마 기술이 앞에 나올 것 같아. 그 기술은 빈칸 하는데 효과적이다. 빈칸 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이다.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리고 선택지를 본다면 그 기술이 앞에 나올 거고 그 기술은 요 다섯 개 중에 뭐 하기에 효과적일까요? 라고 정하면 그게 뭐야? 목표야. 그리고 그게 주제일 거라고. 자 그럼 위에서부터 이제 주제를 찾아가는 거지. 위에서부터. 주제 찾아봐. 그럼 실제로 쭉 읽은다면 이건 너무 쉽게 나와본다고. 그래서 결국 뭐가 나왔다? 이게 핵심이라고. 집단적인? 그래서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지금 요 단어가 무슨 델피라는 이게 설문조사 방식인데 사람들한테 의견을 줘. A, 나는 A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A라는 선택 을이라는 사람은 B 선택 병이라는 사람은 C 선택 막 이렇게 했어. 그럼 이 사람들한테 왜 당신은 이 선택을 했나요? 10명 중에 8명은 이 선택을 했어. 80%가. 10%가 A, 10%가 A.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피드백을 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를 만드는 설문 방식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건 독해가 어렵지가 않으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배워야 될 건 뭐야? 이게 주제라는 건 누구나 찾을 수 있다고. 어떤 집단적인 의견에 도달하는 것. 공통적인 의견에 도달하는 것. 이 설문 방식의 목표는 그거라는 거야.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만 명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의견이 다를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는데 필요한 설문조사법이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긴 당연히 뭐야? 아, 이 설문 기술, 이 델피라는 설문조사 기술은 컬렉티브 오피니언을 만드는데 컬렉티브 오피니언에 도달하는데 효과적이구나까지 잡았다고. 그잖아. 근데 뭘 걸 거다? 반드시 재진술을 걸 거라는 거지. 그잖아. 근데 걸어도 너무 약하게 걸렸지. 실제로는. 여기서 요건데 이건 단어가 너무 쉬워. 그래서 요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컨센서스가 뭐야? 집단적인 합의를 나타내는 거니까. 오케이? 우리 앞에 강에서도 봤던 단어야. 컨센서스 이런 단어는. 그러면 이 문제는 다른 걸 연습할 필요는 않고 아 나는 분명히 주제를 찾았는데 왜 답이 안 보여? 단어를 다른 단어로 재진술을 걸 거니까. 뭔 문제 알겠지?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걸릴 가능성이 높아. 자 6번. 6번까지 하자. 지금 이거 빈칸은 12강은 어려우니까 6문제 하고 다음 시간에 6문제 할 거야. 자 그러면 역시 뭐야? 먼저 빈칸을 먼저 읽어. 근데 빈칸에서는 뭔가 있어? 연결사가 있네. 그래서 앞에가 원인이고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결과가 들어간다. 이걸 잡고 출발해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여긴 주제지. 그럼 주제만 잡으면 끝나는 거라고. 왜? 우리가 배웠잖아. 인과 연결사가 나왔다. 그럼 주제는 어디 있다? 뒤에 있다. 배웠잖아. 역점하고 인과는 뒤에가 주제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야? 끝문장이면서 인과 뒷문장이잖아. 그럼 100% 주제지. 그럼 주제만 찾으면 될 거라고. 근데 조심할 건 뭐다? 재진술을 걸 수도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뭐다? 그러므로, 그들은 빈칸한다. 그래놓고 선택지를 넣는 거지. 자, 이 문제에서 보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문제가 쉬워. 왜냐하면, 여기서 예시를 줬거든. 그래서 예시를 줬는데,
자, 얘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첫 번째, 근데 이걸 모를 거라고. 사회적인 구조는 사람들을 push people around. 요게 첫 번째 예시고, 이게 두 번째 예시고, 이게 세 번째 예시야. 이게.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2분이 나오면 세게 읽어라. 이것까지 배운 상태니까.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투갈로 얘가 뭐야? 2번에 대한 예시를 부연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이버즈 이게 뭐야? 3번에 대한 걸 부연 설명하는 패턴이라고 지금. 그러잖아.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져. 그러면 이 예시 두 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지금. 예시 두 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 지금 뭔 말이야? 여기서 말했더니 그잖아. 결국은 뭐야? 만약에 흑인들은 여기서 포 이그샘플 이미 나와 있으니까 너무 뻔한 거지. 예를 들어 흑인들은 자기 동네에 예를 들면 건축공학과가 건축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건축가가 될 길이 없는 거지. 그럼 뭐야? 그들의 직업에 영향을 미친다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흑인하고 백인이 같이 사는데 4살까지는 친구야. 근데 고등학교 가면 어느새 걔들은 뭐야? 서로 말도 안 해. 그잖아. 이건 뭐에 대한 예시야? 그들이 사고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우리가 백인이 우리가 뭐야? 우월한 인종이고 흑인이나 이런 애들은 뭐야? 우리보다 하위에 있는 인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도 안 하게 되는. 그래서 걔들 사이에는 뭐가 생긴 거야? 걔들 사이에는 장벽이 생겨버리는 거지. 어느새 자라서 그지 장벽이 생겨버린다. 4살까지는 친구야 친구야 하다가 14살이 되면 말도 안 해 서로. 그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서 쉽게 고른다면 1번하고 여기서 보면 1번, 3번, 4번은 쉽게 지워진다고. 우선 문화적으로 다양하다 이 말이 없고 그 다음 메이드 자체가 말이 안 돼.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었다. 이건 없는 내용이야 아예. 그 다음에 급속한 사회적인 변화에 취약하다 이런 말 없고 지금. 변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지능 덕분에 성공했다 이런 말이 아예 없다고. 근데 5번 선택지를 아주 잘 만들었어 매력적으로. 5번 선택지를. 자 봐봐. 5번 선택지를 매력적으로 잘 만든 게 뭐냐면 분명히 그랬잖아. 걔들은 인종적인 차별을 하게 된다. 그잖아. 그럼 우선 여기서 이걸 버려야 되는 이유는 뭐야? 말했잖아. 지금 예시가 여기가 2번에 관련된 예시고 다시 한번 여기가 사회적인 구조가 일으킨 첫 번째 행위, 두 번째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2번에 대한 예시가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3번에 대한 예시가 나왔잖아. 근데 5번 선택지는 기본적으로 뭐야? 요거에 해당되는 거라니까. 예시가 두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시 전체를 감싸야 주제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즉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요거 세 개를 감싸야 뭐야? 주제라니까 실제로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00번 양보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예시로 말하는 건 요 두 개잖아. 실질적으로 흑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 첫 번째 뭐다?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직업을 택할 수도 없어. 두 번째 뭐야? 어느새 인종차별이 발생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5번 선택지는 뭐야? 선택지 두 개 중에서 이건 포섭하지만 이걸 포섭을 못 한다고 지금. 우선 이게 틀렸고. 자, 두 번째. 더 심하게 틀린 건 뭐냐면 더 심하게 틀린 건 이게 틀렸어. 봐봐. 이걸 꼭 잡아야 돼.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어. 이걸 항상 대칭을 시켜야 돼. 후천적인 게 선천적인 게. 선천적인 게 뭐냐면 타고난. 유전에. 따라서 이건 뭐야? 자기가 인식을 못한다고. 근데 후천적인 거 교육된 또는 환경의 영향을 받은 그 다음에 어떤 사회의 영향을 받은 이런 건 뭐야? 인식을 하게 돼 있다니까 실제로는. 그럼 지금 얘들은 뭘 나타내는 거야? 이쪽이 아니고 이쪽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사회적인 구조, 환경이 만들어낸 문제니까. 따라서 얘들은 뭐야? 이걸 실제로는 인식을 하게 돼 있다고.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다 틀렸어. 첫 번째 뭐다? 예시가 두 개가 나왔는데 얘는 뭘 가리킨다? 요 밑에 예시만 가리킨다. 이걸로 우선 푸는 게 제일 정석이야. 두 번째. 꼭 근데 알아야 될 건 뭐다? 선천적인 부분하고 후천적인 부분은 항상 대칭을 시켜야 된다고. 근데 선천적인 건 타고난 유전적이냐. 얘는 뭐야? 자기가 인식을 안 한 거야, 이건. 타고난 거니까. 근데 후천적인 건 뭐야? 환경적이고 사회적이고 교육된 거라고. 자기가 경험된 거라고. 따라서 뭐야, 이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쪽이. 그래서 얘는 뭐야? 인식의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얘는 뭐다? 인식의 대상이 된다. 이걸 꼭 잡아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것까지 해내면 이 문제에서 다 했네.
자, 그러면 지금 여섯 문제를 내가 했으니까 뒤에 여섯 문제를 자기가 다시 해보되 반드시 요 스텝 그대로. 그 다음에 소거법으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섯 문제는 뭐야? 선택지가 길 거라고. 33번, 34번 유형이니까. 보면 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자.